So of course, Faker is the greatest player of all time, but right now, I think Carrier is the best player in the world. Carrier, he's not done yet. He picks up the hook. 실력으로든 커리어로든 캐리어가 짱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T1의 서포터 캐리어 류민석입니다. 캐리어는 각각의 선수들의 어떤 장점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서포터로서 최초의 스타 플레이어라는 그 타이틀을 단 레드라이프의 스타성. 마타에 깜짝 나오는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판을 읽는 모습. 울프와 코고장전, 팀을 월드 우승까지 만들어놨던 팀의 어떤 대들보의 역할. 이 모든 그 선수들, 선배들이 가지고 있던 그 경험 하나하나가 축적돼서 캐리어에게서 빵 터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캐리어 선수는 2002년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롤을 처음 시작해서 3년 만에 챌린저를 단. 이제 제가 게임을 접하게 된 계기는 제가 4살 때 할머니께서 저랑 친형을 PC방에 잠시 냅두시고 일을 보러 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형이랑 했다고 하더라고요. 친형은 그냥 저를 먹여 살렸다시피 해줘서 그냥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제가 롤을 한창 시작했는데 그때 동생 보고 해보랬는데 처음에 조금 하다가 동생은 흥미가 없어서 안 한다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게임은 재밌어가지고 그냥 계속 같이 해야지 했는데 이제 한 1, 2년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저랑 티어가 비슷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흥미가 없을 때 친형이 매드라이프 선수의 매드무비를 보여줬는데 그때 그 영상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그때부터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매드라이프님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Guma picks up yet another one. 6-0 and 2. Carrier, he's not done yet. He picks up the hook. 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꿈을 꾸었구나. 그러니까 상대방의 심리 같은 게 좀 갑자기 막 번뜩이거든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되게 위축돼 있고 무조건 전멸을 사용 선고를 내 방향을 보는 게 아니라 이펙트를 보고 그냥 쓴다. 그러니까 소리 듣고 그냥 쓴다 그런 게 들으면 이제 예측 그래프 같은 걸 이제 하는데 저거는 진짜 뭔가 받지 않았나 신대륙 같은 걸 받지 않았나 와 그런 플레이를 봐서 참 눈이 오가하네요 이거 되게 그냥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케이라 선수는 시작부터 뭔가 달랐어요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봐왔습니다만은 데뷔한 2020년 스프링부터 이 선수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I first noticed Carrier when he joined DRX. I have to admit that it's largely because I'm a huge Deft fan. 당시 데프트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팀을 옮기려고도 했었는데, 팀을 떠나려고도 했었는데 캐리어가 있기 때문에 남으려고도 했습니다. 원래 서포터라는 포지션이 만들어진 팀에 끼워지게 될 경우에는 그 팀에 본인이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캐리어 선수는 픽하는 챔피언들 그 픽의 순서를 봐도 좀 기묘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좀 보였다. As Deft is silenced, but now Lahens maybe overstepped. The Q is going to miss the flash. Oh, Carrier made up for lost time right there. 그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 볼 수도 있는 거고 확실히 뭔가 다른 선수의 데뷔 때 느낌이랑 달랐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From Noggery, this Nexus very soon to go down, and Damwon looking absolutely unstoppable. 로드컵에서 8강에서 떨어지고 T1으로 가게 됐는데 T1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진짜 믿기지 않았고 페이커님도 있기 때문에 진짜 놀랬고 이게 딱 T1에 들어와서 페이커 선수를 처음 만났는데 뭔가 되게 뭐 천상계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석이 처음 만났을 때는 좀 되게 무뚝뚝하고 약간 수줍음 많은 그런 친구였던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민석이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마운 것 같습니다. On the bottom side of the map, of course, Deft versus Carrier is a huge storyline. The two of them were so cute when they were together on DRX last year, and now they're on opposite sides of the rift for their debut games for LCK 2021.
서포터에게 서포터하기 아까운 피지컬이다. 이게 칭찬일까요? 정말 이거 애매한 거거든요. 클라우드 템플러가 역천계란 표현을 썼습니다. 아, 역대급 천절 괴물 이렇게 그 이상의 어떤 칭찬이 없을 최상급 표현만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선수입니다. And let's welcome to Lowell Park T1 for their first day of 2022 spring with their brand new roster. 17-0 after this win, 18-0 for the first time in the LCK, unprecedented from this T1 roster. 지금까지 서포터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름도 서포터라는 것이 약간 희생이었던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캐리어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규 시즌 MVP를 차지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플레이에 비해서 평가를 받지 못했던 그 서포터가 스스로 자신들의 그 플레이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그래서 그 정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I can't overstate just how unusual this is. Not only is he the first to get it, but he may be the last to get it. I mean, we might not see another support MVP for another 10 years. It's crazy. I think it speaks volumes to the recognition that shot calling gets, the initiation gets, and it shows less of a bias towards those sick mechanical plays and more towards understanding when you can make those plays. T1 will pick up the 3-0 tonight and move on to the finals of LCK Spring 2022 to the surprise of literally nobody as they stomp their way through the Kwangdong Freaks. LCK 결승 직관 갔을 때 엄청난 팬분들이 많아서 저도 약간 좀 긴장되었지만 처음에 입장할 때 동생을 보니까 아 뭔가 이길 것 같다고 느낌이 들었고 하겠습니다. 동생이가 고생을 많이 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승할 때가 됐다고 저도 생각했고 이제 우승을 하게 되고 트로피를 들 때 아 진짜 대단한 녀석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일단 제가 우승을 하고 눈물을 흘렸었는데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항상 제 실력에 의문이 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이번 시즌에 전승 우승을 하게 되면서 제 실력에도 확신이 생기고 팬분들이나 제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가지고 이렇게 우승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해서 딱 그냥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든 저의 지인분들, 팬분들 모든 분들의 응원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가 이렇게 있는 거라 생각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에서는 쑥스러워서 약간 응원한다고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지만 누구보다 게임을 찾아보고 영상을 찾아보고 응원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감사함 잊지 않고 열심히 프로게이머로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